이청동 14년 세계 해상의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국제 해사기구는 해마다 세계 해상의날을 맞으며 이날에 주만 특색 있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제기하여 해상 안전과 해상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 5월부터 국제 해상기구 필수의 훈련, 국제 해상 운영 안전에 관한 실력과 부부 정서를 전해양성 대통령 및 당직 기능한 국제협약, 국제해상침들위반 기관한 협약, 대외환보험관계 국제협약 등이 가하여 제약 강사로서 활동하여 왔으며, 1986년 4월 16일 국제해상기구 종성공으로 발표했습니다. It was subject to legal basis to implement the IMO instruments.